문제가 남느냐? 내가 합니다. 도전 아름다운 선거 골든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고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도전 아름다운 선거 골든벨 사회를 맡은 학도학도 동산고학도 김학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전 아름다운 선거 골든벨 문제를 출제하게 된 아나운서 장지원입니다. 네, 저는 와라고 소리를 쳤고요. 우리 장지원 아나운서 인사하니까 뜨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군요. 좋습니다. 장지원 아나운서, 오늘 동산고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고 학교 안에 들어왔을 때 느낌이 좀 남학교기 때문에 남달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느낌을 가졌나요? 네, 오늘 이렇게 힘차고 멋진 동산고 학생들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기운이 샘솟는데요. 오늘 이렇게 300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 퀴즈를 통해서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동산고 학생들과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고등학교는요, 1938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정말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인천의 명문사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동산고가 또 유명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구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네. 혹시 그 장지원 아나운서, 동산고를 졸업한 유명한 야구선수가 있는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도 팬이기도 한데요. 이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가 바로 이 동산고를 졸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야, 역사도 깊고 또 야구도 잘하는 동산고등학교에서 아름다운 이 선거 골든벨을 또 개최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장지원 아나운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입니까? 퀴즈입니까? 질문 겸 퀴즈인데요. 아, 그래요? 네. 저 퀴즈 좋아해요. 네, 혹시 1948년 5월 10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1948년 5월 10일? 네. 뭐죠? 아, 그날이 1948년 5월 10일 여러분들 혹시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어떤 날이에요? 유권자의 날.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 여러분들이 네, 대단하시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맞추셨습니다. 네, 이날은 민주적 선거 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예.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렇게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다양한 기념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때문에 오늘 도전 아름다운 선거 골든벨도 이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서 앞으로 미래 유권자인 이 동산고 학생들과 함께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바로 유권자의 날이 네.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시작점인데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여러 친구들 중에 꼭 한 친구가 두 친구 같이 울려도 좋고 네. 골든벨을 반드시 울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골든벨 울릴 자신 있죠? 자, 그럼 큰 소리로 도전! 아름다운 선거! 골든벨! 네, 오늘 선거 골든벨에 도전하는 동산고 친구들에게 골든벨의 영광이 함께하길 바라며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작년 6월 13일에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는 어떤 선거일까요? 자, 공직선거 어떤 선거일까요? 참 답을 못 쓰고 있는데요.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날 그래요. 제21대 무슨 선거가 있습니다. 그 무슨 선거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들어주세요. 네,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선거,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좀 많이 보이고요. 이쪽은 대통령 선거라고 이렇게 쭉 썼는데 왜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하는지요? 아까 처음에 선거라 하길래 딱 마땅히 생각나는 게 대통령 선거밖에 없어가지고.
아, 선거하면 대통령 선거다. 아,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비례대표 선거다. 혼자서 옆에서 이제 국회의원 다 국회의원인데 가운데서 유일하게 비례대표 선거라고 했어요. 자.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너무 뻔해서 특별한 걸 적어보고 싶어서. 이야, 이 친구는 얼굴이 특별해. 예, 좋아요. 예, 특별한 걸 줘서. 자, 그러면 정답은 비례대표일까요? 국회의원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정답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답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첫 번째 문제부터. 예. 골든벨 응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여기 보세요. 전멸했잖아요. 대통령 전멸.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에서 대략 한 20명의 친구가 탈락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또 몇 명의 친구가 살아남을지요. 궁금한데요.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도 주관식 문제입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바로 문제를 듣고 정답을 쓰는 친구들이 있고요. 지금 이 체육관 천장의 무늬를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이 또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정답을 적었으면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여러분들 구호와 맞게 정답판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와, 네. 정답을 못 친 친구도 있고.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을 우리 38번 친구는 구청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을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정답은 정당입니다. 네, 정당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OX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요. 다음 문장을 듣고 O나 X로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O나 X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천광역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냐 X냐 정답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자, 53번 친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야, 자, 뒤를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괜찮아. 오도 보여. 오도 곳곳에 보이잖아. 이 친구도 오했고. 자,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시장을. 임명장은 대통령이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임명장은 대통령이 준다. 근데 대통령이 문제는 임명한다지 임명장을 준다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헷갈린 것 같습니다. 약간 그 TV에 나오는 그림만을 생각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 누나 정답이 뭐예요? 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누나 정답이 뭐예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네. 선출됩니다. 지방선거에서 선출이 되는 선출직이죠.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 아니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름다운 이것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홍보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이것, 행복한 대한민국. 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름다운 이것으로 대한민국을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든다라는 홍보 슬로건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것. 행복한 대한민국.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쓰셨으면 정답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많은 친구들이 아름다운 선거라고 써왔고 투표라고 적어준 친구도 있고요. 답을 못 적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름다운 이것을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투표요. 아름다운 투표.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친구가 정답을 맞았네요? 맞았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친구가 맞았을 거라고 하죠. 아름다운 투표. 아, 투표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선거라고 표현을 할까요? 투표일까요? 선거일까요? 선거! 정답은? 정답은 선거입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시 홍보 슬로건입니다. 투표라고 쓴 친구, 그리고 또 정답을 못 적은 친구는 아쉽게 여기서 탈락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상식 문제입니다. 네, 주관식 문제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조금 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수도권 항공 운송의 수요를 분담하고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2017년도 대통령 선거, 2018년도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내 유일 공항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던 적이 있는 공항은 어디일까요? 자, 어느 공항일까요? 예. 공항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자, 김포공항, 뭐 인천공항, 부산 김해공항, 예. 청주공항 뭐 등등 뭐 쉽습니다. 예, 여수공항, 예, 광주공항, 목포공항. 정답을 적었으면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예. 이번 문제, 자, 인천공항, 네,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 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인천공항 또는 인천국제공항이라고 적어줬는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네, 인천공항도 정답 맞습니다. 네, 국제는, 네. 이 과정에 탈락자가 있어요? 만나보겠습니다. 이야, 이 과정에 단독으로 김포공항을 썼어요. 예, 우리 친구는 왜 김포공항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남들이 다 인천공항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저 혼자 남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이야, 대단한 승부사의 기질입니다. 소감 한마디. 네, 꼭 동산구에서 골드메달 올리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식 문제로 나으니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공직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향후 유권자가 될 미래 유권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권을 몇 세부터 행사할 수 있을까요? 1번 만 18세, 2번 만 19세, 3번 만 20세. 자, 우리나라 선거권 몇 세부터 행사할 수 있을까요? 만 18세다, 만 19세다, 만 20세다. 정답을 적으셨으면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3번 만 20세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만 19세, 그리고 만 18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만 19세를 적어주신 우리 67번 학생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만 19세가 되면 어떤 사람에게 표를 행사하겠습니까? 가장 현명한 사람에게 투표하고 싶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는 현명한 사람을 찍겠다라고 얘기한 이 학생의 답. 만 19세. 과연
정답일까요? 네, 정답은 2번 만 19세 맞습니다. 네, 2번 만 19세 정답 맞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OX 문제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듣고 O나 X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공직선거에 출마한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O나 네. X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O. 에이, 미성년자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 라고 생각하면 X.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예. 자, O와 X가 갈렸습니다. 지금 X에서 O로 고쳤어요. 보여드릴게요. 그죠? 예. 왜 X에서 O로 고쳤습니까? 또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부모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부모님께, 부모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의 한마디. 부모님 사랑합니다. 정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예, 오르지 친구. 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해서 만 19세 미만인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 이번 문제로 많은 친구들이 탈락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동산고 친구들, 다음 문제는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서 투표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1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2번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3번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 투표 시간 모두 다 보기가 오전 6시부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시간은 몇 시일까요? 오후 6시, 오후 7시, 오후 8시. 정답.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 오후 6시까지다. 6시까지다, 6시까지다. 8시까지다 라고 적어준 것 같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8시까지로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 정확한 시간은 모르는데 시간이 길면 투표를 더 많이 하니까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방법이네요. 8시까지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예. 네, 정답은 1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아, 네.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주관식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이곳 다목적 강당은 2013년 11월 13일 이분의 이름을 딴 기념관으로 완성됐는데요. 동산학원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인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웃으면서 하면서 정답을 적어주고 있고, 그 와중에 뭐 정답을 못 적은 친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 둘 셋 하면 정답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산학원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모두 다 최승우 선생님을 성함을 적어주셨고요. 조승우? 아, 조승우는 배우죠. 예. 자, 이 문제는 보너스 문제가 될 듯도 싶은데 정답 공개합니다. 네, 정답은 최승자 우자입니다. 네, 최승우. 잠깐만요. 아하. 누굴까요 했더니 지원 누나. 사랑합니다 라고 했어요. 아, 이번 문제는 모두가 맞힐 거를 예상하면서, 이야, 본인의 마음을 지원 누나에게 보내기 정말 좋은 찬스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야, 그래요. 예. 어때요? 지원 누나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이사장님의 한자를 쓰지 않고 지원 누나 이름을 썼습니까? 당당히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이에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원 누나에게 이 다음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지원 누나, 제가 찾아갈 테니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의 정답을 유일하게 틀린 학생이었습니다. 네, 10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한 나라인데요. 다음 중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를 고르세요. 1번 대통령 선거, 2번 국회의원 선거, 3번 인천광역시장 선거. 아시아에서 최초로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 대통령 선거일까요? 국회의원 선거일까요? 인천광역시장 선거일까요? 정답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인천광역시장 골고루 나왔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인천광역시장 선거입니다. 인천광역시장. 네,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 선거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문제는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 문제를 내주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동산고등학교 후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선배이자 동창회장인 박상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산고등학교는 1938년 일제강점기 때 민족 자활과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탄생한 인천 지역의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따라서 정말 많은 선배님들, 훌륭한 후배님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훌륭한 동문이 되어서 인천 동산고등학교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빛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선거 골든벨이라고요. 꼭 여러분들이 골든벨을 울리기를 부탁하고 기원하면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예. 문제는요, 2012년 1월 17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이날을 유권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골든벨 문제를 푸는 것도 이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고 합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유권자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1번 5월 10일, 2번 6월 10일, 3번 7월 10일입니다.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게 답일까요? 우리 선배님이 내주신 문제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이번 문제 정답은 역시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5월 10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948년 5월 10일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라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한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문장을 듣고 OX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맞다면 O, 아니다면 X.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예. 맞다고 생각한 친구들도 많고요. 아니다라고 생각한 친구도 있습니다.
김성재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느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립된 그냥 선거 독립된 선거 기구 같다는 생각을 한다. 아무튼 행정부 소속은 아닐 것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답을 한번 지원 누나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뭔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X. 예. 오를 쓴 두 명의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데 혼자 X를 치고. 예. 자, 계속해서 이제 중반전 이후로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네, 이번에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의 상황을 듣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걸그룹 트와이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 2020년 4월 15일 해외에서 K-POP 콘서트 일정이 있어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가 없는데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고 싶은 트와이스 멤버들. 선거일 전에 별도의 신고 없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미리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날 선거 당일날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예. 네, 정답은 사전 투표입니다. 사전 투표. 정답을 못 적은 친구들이 예 있었고요. 예. 네, 다음 문장을 듣고 OX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기표소는 여러분들 예, 투표를 하는 그 장소죠.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OX.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번 문제가 X라고 적어주고 너무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모님들 아빠가 계속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X라 했어요. 아, 부모님과 같이 갔었는데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너무 쉽게 느껴졌는데요. 우리 구진세 담임 선생님을 썼고 하트를 썼던 김성재 우리 학생. 예, 부모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표소에? 예. 왜죠? 자료에 거기 초등학생 이하까지라고 써져 있었어요. 초등학생 이하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네. 아, 그래요? 아, 들어갈 수 있다. 물어볼까요, 지연 누나한테? 예. 정답이 뭔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못 들어간대. 네, 초등학생은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지만 기표소에는 미취학 아동만 출입 가능합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또 지금 남았고 또 정답도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네, 객관식 문제입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운전면허증, 2번 여권, 3번 주민등록증, 4번 사원증. 본인 확인을 위해서 제시를 하는 신분증으로 옳지 않은 것. 운전면허증일까요? 여권일까요? 주민등록증일까요? 사원증일까요? 정답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뭐가 안 될까요? 4번을 많은 친구들이 써줬는데요. 정답은? 네, 정답은 4번 사원증입니다. 네, 4번 정답 맞췄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문제를 잘 풀어줬고요. 아쉽게 오답을 써서 탈락한 친구들 위한 패자 부활전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탈락한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부활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교장 선생님, 최기영 교장 선생님이 또 여러분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최기영 교장 선생님,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패자 부활전,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면서 실수든 실패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회가 됐을 때 그 기회를 잘 잡고 성공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패자 부활전 문제는 OX 문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자 부활전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패자 부활전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세종대왕은 토지에 대한 세법 제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OX 퀴즈. 세종대왕은 토지에 대한 세법 제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렇다 O, 아니다 X. 자, 가운데 선으로 지금 나누겠습니다. 결정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세종대왕은 세법에 대한 세법 제정을 위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생각하면 함성! 안 했다라고 생각하면 함성! 자,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옵니다. 골든벨의 주인공은 동산국 골든벨.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동산고 학교 교과에 등장하는 단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횃불, 2번 동량, 3번 샛별, 4번 태양. 동산고 학교 교과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 1번 횃불, 2번 동량, 3번 샛별, 4번 태양. 하나, 둘, 정답 적어주시고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횃불일까, 동량일까, 샛별일까, 태양일까. 자, 교과 합창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1절을 들어봤는데요. 1절에는 횃불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는 횃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1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자,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4번 태양입니다. 이럴 수가. 이제 다음 문제로 우리 또 몇 명의 학생들이 남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네,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재산, 학력,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 원칙은 무엇일까요? 선거의 4대 원칙을 알고 있다면 쉽게 정답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입니다. 자, 보통선거를 쓴 학생 한번 만나볼까요?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평등선거라고 많이 적었는데 일어나 볼까요? 54번 친구. 네. 왜 본인은 보통선거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주어지는 거는 보통선거고요.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평등선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원 누나에게, 지원 누나 제 말이 맞나요? 라고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누나 맞죠? 네, 정답은 보통선거가 맞습니다. 네, 보통선거. 평등선거를 쓴 친구들은 아쉽게 일어나서 옆으로 대기실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 문제는 또 어떤 친구가 살아남고 어떤 친구가 또 탈락을 하게 될까요? 다음 문제 주세요. 네, 다음 문장을 듣고 OX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두 명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 최고 득표자가 두 명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 바로 정답을 빡 적었어요. 예, 본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네, 저는 2학년 2반 3번 김범수입니다. 왜? 자, 정답 하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에. 예. 연장자가 당선됩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렇죠? 어제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한 선생님 성함은? 백성화 선생님이십니다. 백성화 선생님? 네. 백성화 선생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진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저 학생 이름이 뭐죠? 범수야, 저 이번. 범수. 범수가 이 문제를 듣자마자 담임 선생님이 어제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연장자가 당선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바보야. 아니요, 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아마 헷갈린 것 같아요, 범수가.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명 이상 최고 득표를 하면 연장자가 당선되죠. 선생님, 선생님은 혹시 착각을 하는지 정확한 뭐 선생님이시니까는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원 씨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예. 선생님 네. 잠깐만요. 예. 일로 옆으로 서. 선생님 옆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탈락은 했지만 우리 열심히 해준 친구에게 격려 한마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수고 많았고 저희 반 최후 도전자인데 네,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친구였어요? 2학년 2반 친구와 그리고 담임선생님 만나뵙습니다. 10여 명의 친구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친구 중에서 과연 골든벨을 울릴 수 있는 친구는 나올 것인가? 동산고 친구들을 위한 다음 문제 드립니다. 네, 주관식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의 야구선수입니다. 2012 시즌 후 한국 프로 야구선수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도 했는데요. 등번호는 99번. 현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활동 중인 인천 동산고를 졸업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이번 문제를 듣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 뭐야 이거? 라는 그런 표정으로 정답을 적어줬습니다. 정답을 그 사람의 이름을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선배를 모르는 학생은 없겠죠? 정답은 류현진입니다. 네, 이번 문제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총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끝까지 잘 듣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설명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선거 운동의 과열 방지와 후보자 간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설명입니다.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 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여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선거 비용 보존도 이 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을 쓰셨으면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자, 들어주시고, 아, 모르겠다. 아, 그게 뭐예요? 나만 모르나? 라고, 예. 예,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학년 1반 박정우입니다. 예, 박정우 학생, 아주 잘생긴 학생인데, 그래, 오늘 도전 골든벳 여기까지 오면서 아주 잘 왔습니다. 이번 문제 어려웠나요? 예,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제도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왼쪽 두 명도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왼쪽 두 명도 못 썼어요? 예, 못 쓴 친구 일로 오세요. 예, 일로 오세요. 못 쓴 친구들 다 일로 오세요. 아, 세 명의 담임 선생님? 예,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 2학년 1반 담임 김문경입니다. 네, 김문경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정답을 못 적었네요. 이를 어쩌죠? 진작에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 근 한 4%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골든벨의 어떤 단점이죠. 네, 찍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아,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동시에 못 먹고 2학년 일반 친구들은 지금 몇 명 남아있나요? 아, 이 친구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친구입니다. 가능한 친구입니까? 저 친구에게 응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이요! 선생님이 지금 너무나 재미난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의 기운을 받아서 남은 친구들이 골든벨 잘 풀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세 명의 학생 데리고 가서 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뭐예요? 네, 정답은 선거 공영제입니다. 선거 공영제도를 쓴 친구들은 남아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는 탈락입니다. 예, 동산고등학교 도전 골든벨 이제 네 명의 친구가 4강전을 벌이겠습니다. 네, 다음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통령 선거관리, 2번 주민등록관리, 3번 민주시민교육, 4번 정당 정치자금관리. 정답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친구는 4번 정당 정치 자금 관리는 안 한다. 두 번째 친구는 2번 주민등록 관리는 안 한다. 세 번째 친구는 정당 정치 자금 관리는 안 한다. 네 번째 친구도 역시 정당 정치 자금 관리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듣자마자 2번이라고 팍 나오자마자 2번이라고 적어준, 혼자 떨어질 건지 아니면 혼자 남을 건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세 명의 친구. 자, 본인의 정답 적은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2번은 주민등록이니까 투표할 때 등록을 체크하고 하니까 주민등록은 체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는요? 저도 정당의 예산은 정당이 직접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4번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요? 저도 정당 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부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주민등록 관리만 이거 관리 안 한다라고 생각한 이 학생이 맞아서 골든벨 최후 도전자가 될 것인지. 자,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네. 자, 골든벨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까요? 자, 오늘 도전 선거 골든벨에서 최후의 1인이 남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찬 학생이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지금 평소답지 않게 조금 긴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긴장하지 말고 자기가 공부한 만큼 실력 발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아, 오늘 1등하면 담임선생님이 햄버거 쏜다. 많은 우리 학생들이 응원해주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영찬이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많이 믿고 있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꼭 오늘 골든벨 울려서 동산고 빛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골든벨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캐릭터인 참찬, 바루, 알리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도전하는 친구가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최기영 교장 선생님께서 문제 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캐릭터를 뽑아줄지 듣겠습니다. 알리요. 알리. 자, 알리를 들고 나머지는 내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의 1인 우리 김영찬 학생이 뽑아준 문제는 알리 캐릭터의 문제를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자, 알리 문제를 선택한 우리 김영찬 학생, 그 알리 문제 속에는 어떤 문제가 담겨져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 문제 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1838년부터 1848년까지 노동자층을 주체로 하여 전개된 영국의 민중운동입니다. 노동자들은 1832년의 선거법 개정에서도 선거권을 얻지 못하자 1830년대 중반부터 경제적, 사회적으로 쌓여온 불만과 함께 선거권 획득을 위한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갔는데요. 보통 선거를 바탕으로 한 의회 민주주의의 실시를 요구하며 민주주의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였던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적어 줬습니다. 1838년부터 1848년까지 노동자층을 주체로 하여 전개된 영국의 민중운동. 여기까지만 듣고 정답을 적어줬습니다. 정답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과연 김영찬 학생이 쓴 답은 무엇일까요? 차티스트 운동. 차티스트 운동. 예, 단 두 줄의 문제만 듣고 정답을 바로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적어줬는데 확실합니까? 네. 과연 김영찬 학생은 정답을 맞추고 골든벨을 울릴 수 있습니까? 네, 정답은 차티스트 운동이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도전 아름다운 선거 골든벨. 자, 이제 최종 1인 우리 김영찬 학생 지금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골든벨 울릴지 몰랐는데 여기까지 와서 골든벨 울릴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네. 아, 그동안 같이 놀아준 친구들도 감사하고 가족들도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도전 아름다운 선거 골든벨. 오늘 동산고등학교에서 최종적으로 2학년 7반의 김영찬 학생이 골든벨을 울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미래의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훈 아나운서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멋진 친구들과 같이 문제도 풀고 또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다음 또 선거 골든벨은 언제 또 울리게 될까요? 그날을 기약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김학도였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장지원이었습니다. 도전 아름다운 선거 골든벨!